네,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이제 아타카마 가방을 장착한 바이크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랠리 자켓 리뷰를 할 때처럼 한국어로 된 리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최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2008년식 1200GS 노말 버전에 장착된 아타카마 가방 세트입니다. 좌측 가방, 그리고 우측 가방, 상단 가방까지 이렇게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전혀 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약간 볼품 없어 보이긴 하지만 상단 가방을 제외하면은 좌우 가방은 짐이 없는 상태에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방은 아시다시피 철 가방을 대체하는 어드벤처 가방입니다. 어느 영상에서 보고는 너무 멋있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이드백,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든 어드벤처 알루미늄 케이스든 그 크기에 대한 단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을 커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원래 이 가방은 모스코 모터라는 회사에서 개발해서 BMW 모터러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식 명칭은 아타카마 소프트백이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거의 철가방이 대세라 판매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입고 있는 이 랠리 자켓처럼 단순히 천조갑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사악하죠. BMW 정품으로 가격은 총 $1,000, 1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저처럼 알루미늄 러기지 랙이 없으면 이걸 또 사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루미늄 브라켓 같은 경우는 정품이 아니어도 되지만 정품의 경우는 사이즈만 할 경우에 70만원 정도 듭니다. 어드벤처용 리어랙을 할 경우에 추가금이 당연히 발생하고요. 하지만 저처럼 그냥 탑박스는 그냥 쓰고 사이드백만 할 경우에 비용이 가방과 러기지 랙 해서 약 200만원 정도 듭니다. 정품으로 할 경우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고 알루미늄 케이스의 경우 랙을 포함해서 양쪽 사이드가 약 190만원 정도 하니까 탑박스까지 한다면 약 270만원 정도 하겠죠. 3박스를 모두 할 경우 소프트백이 알루미늄 백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서 러기지 랙만 구매하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소프트백을 다루려고 했는데 2008년식인 제 바이크의 러기지 랙이 단종인지 중국에 러기지 랙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정품으로 하긴 했지만 신형 GS의 경우 러기지 랙이 없다면 중국에서 구매해서 약 20만원대면 사이드와 탑까지 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모스코모토 정품으로 모두 구매하신다면 신형 GS 같은 경우 리어 랙을 제외하고 사이드만 200불 정도 하니까 모스코모토에서 사는 게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 대충 1000불이면 살 수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격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단단한 사이드백을 빼고 왜 가방을 매달은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사이드백은 바이크의 장점인 민첩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큰 바이크로 보이고 싶어서 가능한 큰 가방을 달았었는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GS 플라스틱 가방 같은 경우는 가변형이어서 뭐 평상시에는 일부러 확장해서 다니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언젠가 작은 기둥에 걸려가지고 그 가방이 기둥을 치면서 바이크가 그냥 길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이후로 오히려 운행에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떠날 때는 백들의 정해진 용량에 비해서 은근히 짐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모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막 쑤셔 넣어도 기껏해야 침낭이나 넣지 뭐 결국은 목캠을 떠날 때는 다시 큰 백에다가 다 담아서 텐덤석에다가 묶게 됩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달려있던 사이드 박스는 있어도 뭐 필요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장점으로는 넘어졌을 때 바이크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충격 시에 다리를 보호하는 어떤 가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알루미늄이든 플라스틱이든 하드 케이스를 사용하는 건데 넘어지거나 하면서 플라스틱이나 어떤 브라켓 부분들이 휘거나 부러지게 되면 수리비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넘어졌을 때도 플라스틱이 부러졌습니다. 또 3박스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달고 다니면 동일한 거리를 주행했을 때 뒷바퀴가 좀 더 빨리 닳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펑크킷이나 모자를 담는 용도의 탑박스만 달고 다니고 사이드박스는 항상 떼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백을 떼고 붙이는 게 아무리 BMW가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귀찮아지니까 항상 매달고 다닐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타카마 사이드백입니다. 어떻게든 편법으로 좀 저렴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왔네요. 아마 제가 이 불편했다는 이 점을 아타카마도 개발할 때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타카마라는 이름은 남아메리카의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러한 사막들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맞춤형 가방으로 제작된 것이겠거니 하는 것이 이름만 봐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자체 방수 기능, 그리고 재질의 변화에 따른 가벼운 무게, 그리고 소프트백의 특징인 마구 쑤셔 넣으면 꽤나 많이 들어가는 용량, 이런 것들이 장점이겠고, 예상해서 설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나 아니면 그 짐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브라켓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부위가 가방을 고정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할 텐데, 이런 천 가방은 그럴 일이 없죠. 그냥 뭐 꼬맨다든지 고정을 하는 끈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 짐을 실을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사막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완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 넘어진다 해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고나 뭐 이런 길바닥에서 넘어지면서 찢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반 도로를 짐을 넣고 다니다가 넘어진다면 구멍이 난다거나 끈이 끊어질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든 묶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폭신하기 때문에 짐이 가득 찼을 때 탕 넘어졌을 때도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개발자들과 사용하신 분들은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행이 없는 간단한 드라이브나 이동을 할 경우에 짐이 없을 땐 따로 백을 내려놓을 일이 없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압축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랠리 자켓 하나를 자켓만을 막 구겨서 넣기도 힘든 일반 탑박스나 사이드 케이스와 달리 소프트백의 경우 대충 구겨서 넣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단점이라면 헬멧이 보관이나 수납한 짐대에 열쇠로 잠글 수 있는 보안 같은 게 취약하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어백의 경우는 귀중품을 가지고 숙소에 들어가거나 할 수 있도록 백팩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주행과 사용을 하면서 이 소프트백이 얼마나 펄럭이는지 그리고 그렇게도 자랑하는 방수에 대해서 이번 시즌 운행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리고 또 생긴다면 가차없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같은 가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단점이나 주의할 점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이 가방을 염두에 두신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짐을 꺼낼 때마다 이게 자꾸 보이니까 누이로제 걸리겠어요. 안에서 짐을 꺼낸다면 130. 이 영상이 재미있고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볼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체키라.